안녕하세요, 윤트입니다. 오늘은 플라워 댄스라는 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에 첫 번째 마디 보시면, 네, 우선 숫자 3, 2 이렇게 있는데, 카포를 네 번째 칸에 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 2, 3 프렛이 되겠죠? 그래서 3은 3번으로 잡아주시고, 여기 보이는 2는 2번으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이 미래 뒤에 있는 요 녀석을 1번 손가락으로 미리 잡아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른손은 6, 3, 2, 1로 손을 맞춰놓고, 그래서 지금 요기 녀석도 엄지, 얘도 엄지로 연주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이렇게 이제 연주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2가 여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번 손가락만 남겨놓고 또 연주를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1번 손가락이 또 등장해줘야 되겠죠? 2만 남겨놓다가 1이 생겨납니다. 다시 해볼게요. 1번 이렇게 이제 되고요. 이제 요 1번 손가락이 또 그대로 유지가 됐다가 여기도 0이어서 2로 다시 나타나줘야 돼요. 그럼 1만 누르고 시작해서 바로 2번 눌러주면서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마디가 끝나게 되고요. 자, 022002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 이제 22는 이미 앞에서 22를 잡고 있기 때문에 손을 유지한 채로 6, 4, 3, 2, 1, 2, 3, 4 순서대로 쳐줘도 되고요. 여기 이제 AH는 인공 하모닉스예요. 내가 누른 이 프렛의 12번째 프렛 뒤에를 하모닉스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둘둘을 눌렀죠. 그럼 요 녀석에 대한 12번째 칸을 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를 눌렀으니까 1번 프렛부터 이제 14번 프렛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얘에 대한 12번째. 그래서 여기 가서 이런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연주를 만드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 인공 하모닉스는 어떻게 하냐면, 1번 손가락으로 프렛 위에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요, 엄지를 툭 내려줍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얘네는 14프렛이고, 얘는 아무것도 잡지 않았기 때문에 00에 대한 12번째 프렛으로 손이 이동돼서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프렛의 위치 찾고, 아이고, 이렇게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트로 파트 두 번째 보게 되면 요세 마디는 완전 동일해요. 앞에랑 자, 그럼 이 마지막 한마디는 어떻게 치냐? 0, 2, 1이니까 1, 2번 이렇게 눌러서 퀵 아르페지오로 두루룽. 그리고 여기 앞에 템포가 점점 느려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잠깐 멈췄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속도가 빨라지면서 A 파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선 인트로를 한번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